네, 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그리고 의견에 대한 변동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상향 조정된 종목이 두 개입니다. LS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가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으로는 NC소프트, 하이브, 웹젠입니다. 자, 첫 번째는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키움 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였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우선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 영업이익 190% 증가합니다.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규 수주 금액이 9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단가가 높은 품목들의 비중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더 높아졌다는 걸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영업이익 31% 전망합니다. 신규 장비에 대한 추가 수주 여부가 회사의 앞으로 매출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에 대한 그런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주회사 LS입니다. IBK 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업 가치의 긍정적인 변화들 해서 두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배구조, 두 번째가 지분구조입니다. 지배구조는 LSMNM, 그러니까 옛날에 LS 니코동 재련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100% 소유를 하게 되면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LS 전선이 있습니다. KT 서브마린의 2대 주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 하나의 지배구조로서의 강점을 얘기했고요. 지분구조에 대한 변화가 얘기하는데요. 앞서 이 LSMNM, 니코동 재련과 관련해서 기업가치가 커졌고요. 그리고 지주 입장에서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재원이 늘어날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LS 전선과 관련해서는 타 법인 지분 투자와 자회사 지분 인수도 이 미래가치를 밝게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주가 높였습니다. 네, 다음 NC소프트입니다. DB금융투자 매수 의견 유지 56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모멘텀은 아직이지만 기다려보자 이건데요. 우선 3분기 실적 전망은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봤습니다. 마케팅비가 준 게 결국에는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이 게임들 리니지 M, 리니지 2M, 그리고 리니지 W의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신작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게 악재이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신규 대작, TL이 되겠습니다. 마케팅이 연말부터 시작이 되고 또 점차 라인업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재료가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대신증권 매수 의견 유지 21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췄습니다. BTS의 특수성이 사라지고 원점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앨범과 관련해서는 세븐틴, 그리고 뉴진스 앨범 판매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BTS에 대한 이런 공연과 앨범이 지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상회할 수는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BTS가 군입대를 확정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IP가 이제 부족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후배 아티스트들의 활동으로 돈을 잘 버는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수적인 판단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웹젠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26,000원에서 19,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성장 모멘텀은 중하위 하지만 밸류 쪽에서는 상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안 좋게 봤습니다. 우선 부진한 이유는 중국 퍼블리싱 게임 자체에서 매출이 안 나오고 있고 가장 대표작인 뮤 오리진 3인데 이게 국내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이 마케팅비가 모두 반영됐다는 것도 악재였습니다. 그리고 싸고 중박 수준의 신작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2022년 실적 전망치를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분기에 또 신작 론칭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대작까지는 아니지만 중박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의미 있는 매출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다 얘기를 하면서 우선 실적에 따라서 웹젠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